그런 적 많지 않아? 카톡 몇번 하다가 벌써 한 시간 지났다 어떻게 이런 적 있죠? 그것만 다 죽여도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봐봐. 이 생활의 지혜 하나만 얘기해 주자. 여러분보다 좀더 오래 살았으니까 약간 좀더 오래 살아. 생활의 지혜.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 두개다 어려운데 어떤 거를 하는 게 어떤 걸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떤 거를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뭐를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걔를 지키는 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계획이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진짜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어렵다. 근데 공부에 방해되는 걸안 하는 게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슬럼프를 빠지면 공부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말아 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페이스북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심심해요. 막 이래요. 그 공부랄까? 이렇게 된다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야. 방해되는 걸안 하는 방법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책을 읽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책 읽고 그러잖아 보통. 그리고 운동하고 막 근육질 만들어 나오고 평상시에는 운동하라고 그러면 아 귀찮아요 이러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그거 하잖아. 공부 열심히 하잖아. 병장 때. 다 막아놓으니까 자유를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죽이는 방법도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야? 어,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지금 얘기할 것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서 중에서 문자 종류가